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평택시 지회 전상우 지회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개회됨을 선언합니다. 평택시 정장선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2. 장애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3. 모든 교육기관과 언론 매체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는데.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고 공로가 인정된 수상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꽃다발을 네, 축하드리면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 지회 장호철 지회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장애인 삶과 질과 권익을 증진하는 9개의 단체장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자리에 희망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다시 한번 평택시에서는 부족한 게 많지만 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인권 현장에 평택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평택시에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고용 상태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장애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스한 봄의 시작점과 함께하는 오늘 행사에서 우리 사회가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존중과 포용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동 약자를 위한 무장애 도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여건 개선을 포함해 장애와 관계없이 모두가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고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해주셔야 되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다 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